추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강원도의 스키장과 관광지는 겨울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잇따른 징검다리 연휴로 관광객이 몰리면서 방을 구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두꺼운 외투와 모자로 중무장한 강태공들이 얼음구멍에 눈을 떼지 못합니다. 월척을 기대하며 차가운 얼음판에서 송어를 낚는 짜릿한 손맛에 푹 빠졌습니다. 처음 왔는데 이런 체험을 하니까 생소하기도 하면서도 같이 즐기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니까 좋은 축제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 22일 개장한 평창 송어 축제에는 나흘 만에 벌써 6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았습니다. 성탄절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연휴에 방학까지 시작되면서 지난해보다 1만 명 이상 늘었습니다. 새하얀 눈으로 뒤덮인 스키장에는 겨울 스포츠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슬로프를 거침없이 내달리며 겨울을 온몸으로 만끽합니다. 눈이 초반에 좀 많이 와서 시즌도 작년보다 더 빨리 시키량 높은했고 그래서 작년 시즌보다 더 시즌이 길었으면 좋겠어요. 연말에 스키어들이 몰리다 보니 천 개가 넘는 리조트 객실이 모두 동이 났습니다. 다른 스키장 리조트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성탄절 연휴 기간 100%의 예약률을 보였고 평일에도 방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신정에도 징검다리 연휴가 끼면서 강원도 내 리조트들은 대부분 한 달 전에 예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가족 단위로 많이들 이동을 하시고 저희 리조트를 찾는 것 같습니다. 특히 동남아 분들도 많이 오시고요. 눈과 얼음의 고장 강원도가 제철을 맞으면서 리조트와 관광지는 연말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